오늘은 포항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저희 밖에 나와서 고기 먹을 건데 진짜 뷰가 환상이에요. 공원에서 밥 먹는 느낌? 여기 원래 생태공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 생태공원인데 캠핑장을 도입한 건가?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좋고 진짜 힐링하기 딱이에요. 조용해. 너무 조용해. 진짜 맞아. 그러니까 보통 캠핑장 하면 연인들 많이 오잖아. 근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많이 와가지고 저는 평화로워요. 근데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면 안 될까? 해주세요. 아니, 욕해야지. 짜란. 저는 일단은 화장실도 한번 들리고 이거 씻을 때도 있는지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릴 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오려고요. 엄청 많이 오셨다.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 진짜 깨끗해요. 샤워자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한 번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락커룸이 6개나 있고요. 들어가니까 이렇게 샤워실. 엄청 괜찮죠? 완전 깨끗해. 여기 개수대가 있군요. 와, 여기 진짜 편하네요. 여기 관리실에서 전자레인지 햇반 데워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아, 너무 배고프다. 빨리 먹자.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집에서 시즈닝해온 소고기. 그거랑 목살. 이런 거 가니쉬들. 그리고 추억의 프랑크 소시지. 버터. 버터 장난 아니다. 쩐다. 미쳤다. 아, 기다려봐. 그럼 이거 빼게. 여기 빼는 거지. 날 너무 못 믿어하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진짜 잘 구웠다. 고마워. 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보기만 했어. 고마워.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몇번 씹지도 않았거든? 녹는다. 시즈닝하고 저희가 냉동실에 계속 올려놨었던 거거든요. 진짜 맛있네. 어, 그런데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김치 맛있다. 우리 김치 안 가졌네. 토마토는 먹고 싶은데 지금 먹으면 뜨거울까 봐. 뜨거. 아, 그래? 입천장 될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암살시도 계획하는 거야. 지금 먹어야 돼. 무슨 뭐 미더덕 먹듯이 먹어. 근데 소고기 먹으니까 빨리 목살 먹어야 돼. 2차는 목살 그리고 프랑크 소세지 그리고 미다리. 완전 꿀조합. 그 다음으로는 목살. 역시 돼지고기. 역시 돼지고기. 아까는 육즙이었으면 얘는 기름기가. 아, 진짜 김치 먹고 싶다. 김치 맛있지. 쌈장이라도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왜 다 먹고 왔을까? 아니, 근데 나 너무 배부른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제 시작이야. 이만큼이나 더 있어. 짜란. 아, 이번에는 여기가 캠핑장이라서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아. 아, 지금 자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닌텐도 게임을 할 겁니다. 닌텐도 게임기를 산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했거든요. 맨날 게임기만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남편이. 맨날 반대. 뭘 맨날 반대야. 난 요시. 요시. 난 캐서린 하네. 왜 캐서린이야? 캐서린. 혀 되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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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이씨. 아,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어, 나 어디 갔어? 너 떨어졌어. 누가 이겼어? 요시. 요시가 이겼어? 여보가 이겼네. 진짜 얄미워. 그럼 저희는 좀 일찍 자보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일찍 일어날 거야.
산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기 산책하면서 아침에 와서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할 거예요. 내일 봅시다. 굿밤. 굿모닝 여러분, 잘 잤습니다. 전기장판이 있어서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따뜻하게 잘 잤어. 날씨 좋은데? 안녕세요. 차도 있어. 천둥. 대박. 우! 짜란. 포항구민 여가 캠핑장. 저희는 입구 쪽이 아니라 여기 24번에 위치해 있거든요. 저희가 돌아보면서 느낀 게 여기 15번 완전 독채 느낌. 편의시설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1, 2 사이트도 좋은 것 같고 23번 사이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산책로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생태공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 근데 아무도 안 끼셔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예뻐. 그나저나 이번에 자는데 이게 생태공원 아니라서 새 소리, 시냇물 소리, 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새벽에. 아, 그리고 웃겼던 게 새벽 1시에 닭이 울어. 그리고 깨어날 때쯤은 고라니가 우는 것 같아. 고라니, 맞지? 아, 난 지금 애기가 우는 줄 알았어. 벌써부터 가기 싫은데. 여기 딱 봐도 가기 싫게 생겼다. 아, 이거 긴 거 아니야? 조금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리야. 저희는 산책로를 빠르게 내려왔고 갈 곳이 못 돼요. 힘들어. 이런 것도 있다. 나 다리 좀 해줘. 됐어! 이런 무슨 해시계 같은 것도 있네. 공원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숲속에서 캠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일어나자마자 제 남편은 저한테 또 잔소리에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벌 왜? 여기 벌이 꿀 빨고 있어. 벌이 마치 나와 같아. 꿀 빨고 있어. 여보 등에 꿀 빨고 있어. 여기 한번 내려갔다 와볼 거야. 오. 헐, 울증이 있어. 진짜? 울증이 엄청 많아. 울증이 파티했지, 얘기는 거야? 진짜? 녹은데 울증이들이 큰데? 그런가? 황소개구리야? 아니야, 걘 더 커. 이건 뭐야? 지우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은 김치 사발면을 먹을 것입니다. 아, 내 허벅지에는 붙지 마. 아이씨. 이제 집 갈 준비하고 있어요. 여보가 다 했네. 고생 많았다. 이제 이거를 여기 수레에다가 실으면 끝나요. 빠빠이. 같이 가. 이것도 여기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같아. 오! 오! 아니야! 아, 아, 아. 그냥 도와, 같이 가야겠다. 나. 뭐라고? 조심해! 아이, 뛰지 마! 여러분, 힐링 캠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